몰래 어디로 향하죠? 민규, 일로 와봐. 동생 아니에요, 동생? 귀여워. 민규, 일로 와봐. 근데 민규 오빠만큼 나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. 제일 내 스타일인 것 같아. 왜? 왜? 우리 내일 몇 시에 나? 몇 시에 오냐고? 응. 내일 뭐 하는데? 아, 안 정한 거야? 내일 오빠랑 저녁 먹는데? 그 전에 뭐 하는데? 그 전에 친구 잠깐 만나기로 했어. 점심? 어디서 끝나는데? 언제? 2시? 3시 정도 끝날 것 같아. 3시? 오늘 계속 집에 있었어? 이랬지, 이러고. 그렇구나. 왜 민망하지? 왜 이렇게 되게 쑥스럽지? 여기 너무 행해. 곱창 진짜 오랜만에 먹어. 아, 그래?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해. In an empty parking lot to a song I since forgot. 너무 맛있다. 맛있어? 그거? 너무 맛있는데? 나 아직도 눈 떨려. 너 아직도 막 내가 오늘 거울을 봤다 떨릴 때 혹시 움직이는 게 보이나 안 보이나? 근데 보이더라고. 보이지? 이렇게 막 여기 움직여. 이렇게 되잖아. 이상해. 원래 그런 거 아니고? 아니, 그럼 안 돼. 마그네슘 계속 먹어. 하루에 세 개씩. 나한테 인사한 거야? 마그네슘? 어. 세 개 먹어야 돼? 응. 이렇게 많아? 어제 남자들이랑 무슨 얘기했어? 남자 얘기를 했지. 남자가 무슨 얘기? 다들 1번, 2번 이런 게 있더라고.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가장 가는 사람이랑 그래도 좀 더 궁금한 사람? 이런 식으로 두 명 있는 것 같아. 오빠는 한 명밖에 없고? 그러면 나랑 첫 데이트 날 어땠어? 첫 데이트 날? 난 되게 좋았어. 엄청 재밌었어. 인사동이랑 전시가고 이런 거 기억에 나. 뭔가 첫 인상은 친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차가워 보여서 대화해보니까 바로 그냥 다른 면들이 보여서 엄청 좋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또 진실게임에서 오빠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. 내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가 그냥 하루하루 되게 객관화되진 않는 것 같아. 그냥 여러 감정이 느껴지고 계속 같이 보고 이러니까. 맞아. 그래서 오빠는 여기 와서 설렘을 느낀 적은 있어? 많지. 응. 그래서 누구한테 설렜는데? 또 직설적으로 또. 왜? 언제 설렜어? 나한테. 너한테? 응.
기억나? 나는 오빠가 내 성격적인 이상형이랑 되게 많이 닮아있어. 근데 아직은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아. 난 좀 사람을 좀 오래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. 그냥 내 느낌이 그래. 내가 좀 감이 좋은 편이라. 재밌다. 동그라죠. 그 이수는 그냥 라인이 심플해요. 민규예요. 네. 쓸데없는 얘기 안 해요. 필요한 얘기만 해요. 그리고 제가 듣고 싶은 그리고 단일해. 민규 마음. 표정 어떻게 봤어요? 긍정적인 표정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. 민규 씨. 아. 네.